저희가 바로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소재로 나오는 이제 포켓툰의 다시 한번 사랑해줘를 이제 인터뷰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죠. 톱스타 아이돌이었던 저희가 이제 평행세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 밴드가 되어버린 이야기.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던 애들로 변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건 춤출 수밖에, 춤이랑 노래밖에 못하는데 네. 이제 악기를 잡아야 한다. 얼마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거 있어? 혹시? 스토리를 짤 때 저희들 실제 성격과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려고 저희들 뭐 실제 행동이나 아니면 숙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어요. 성향들이 조금 묻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캐릭터들이 네. 너무 좀 실제보다도 더 멋있게 나와가지고 아니 12등신이야 12등신 어떻게 알고 아 OST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앨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BGM으로 실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같이 감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듣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켓톤스를 통해서 저희 이렇게 포켓톤을 만들 수 있어서 뜻깊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G였습니다. 위! 지금까지 T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